오늘은 제가 변비의 특효약을 알려드리려고요. 왜 특효약이냐고요? 우리 가족들이 항상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. 생각보다 너무 간단하니 매번 하는 말이지만 오늘도 눈 크게 뜨고 함께 해주세요. 먼저 고구마는 중간 크기로 두 개 정도 조그마하게 깍둑 썰어주세요. 저는 고구마 상태가 좋지 않아 껍질을 벗겼지만 껍질째 드시는 게 효과가 훨씬 좋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. 냄비에 물 400ml 두 컵을 부어주고 소금은 3분의 1 스푼 넣어주세요. 그리고 설탕은 두 스푼을 넣어주시는데 고구마 당도 따라 설탕량은 조절하시면 되거든요. 생긴 건 고구마인데 맛은 신기하게도 무마실 때 두 스푼 정도 넣으세요. 저도 두 스푼 넣었어요. 중불에 끓여 고구마를 푹 익혀주세요. 다익은 고구마는 건져내서 그대로 식혀주시면 된답니다. 이제 작은 사과 한 개를 고구마와 같은 크기로 깍둑 썰어주세요. 사과도 마찬가지로 껍질째 준비하시면 훨씬 좋아요. 이제 사과를 그릇에 담고 마요네즈 두 스푼, 올리고당 한 스푼을 넣어 먼저 버무려주세요. 먹기 좋게 식은 고구마를 넣고 깨지지 않도록 살살 섞어주시면 완성! 고구마를 넉넉하게 삶아놓기만 하면 언제든 쉽게 만들 수 있어 정말 별거 아니지요? 달콤하고 포근포근한 고구마와 새콤한 사과가 어우러지며 맛도 끝내주지만 장에도 엄청 좋으니 꼭 해보세요. 속도 편하고 장도 편안하게 오늘 하루 한 끼 뚝딱 행복하세요.